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 도망갔던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주는 슬픔도 슬픔이지만 현실적인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 모실 것이며 어떻게 장사를 지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로마 관청이나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시체를 내어놓으라고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 거의 다 갈릴리 사람들이라 예루살렘 인근에 매장을 할 만한 땅을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안식일인데 안식일까지 십자가에 시체를 매달아 놓으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었거든요. 로마 병사들이 그 시체를 어디에 갖다 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나타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근심을 자신이 대신 해결해 주겠다고 합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겠죠. 여러분, 이웃이 가장 고마울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찾아와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밤을 새워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이웃이죠. 반대로 가장 외로울 때는 언제입니까? 상을 당해도 아무도 찾아와주는 사람도 없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죠. 더욱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죽었다면 어떨까요? 아무도 문간에 와서 서성거리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용히 찾아와 어려운 일, 힘든 일 도맡아 해주고 같이 슬픈 일, 같이 모욕을 당해주는 이웃이 있다면 평생 잊을 수 없는 이웃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인들에게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갈릴리 사람들을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제자들을 위로하고 어려운 근심거리를 해결해 주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할 때 아리마대는 동네 이름입니다. 유대에 있는 아리마대라고 하는 이름 없는 동네 사람인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기로 결정한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법정의 최고 의원 7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도와 명망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공회원이지만 다른 공회원과 달리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말씀입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아멘. 선하다라는 말은 인격이 다른 사람과 구별될 만큼 훌륭했다는 말입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구별될 만큼 실생활에서도 훌륭한 인격으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인격으로 보나 다른 무엇으로 보나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멘.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해서 제자가 되었을까요? 아무튼 공회원 가운데서 예수의 제자라고 불린 사람은 이 사람 아리마대 요셉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공생애 중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제자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예수님을 도와주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공의회 일로 바쁜 공무 일정을 쪼개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유대가 영적으로 타락한 국가여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나라라는 것을 깨닫고 메시아가 오면 새 나라와 새 국가가 건설될 것이라는 위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셉에게도 약점이 하나 있었죠.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이 사람은 유대인이 두려워 가만히 숨어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일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마땅히 예수님 편에 서야 할 사람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가만히 있었다고 하죠. 선하고 의롭다고 소문이 난 이 사람도 예수님의 인격을 마지막까지 따르지 못했습니다. 의로운 그의 삶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갈보리까지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에게 왜 이런 약점이 있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구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공회 의원이라고 하는 그의 신분 자체가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가진 것이 많아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들통나면 모든 재산이 몰수당할 것이고 산헤드린 공회원 자격도 박탈될 것은 자명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이건 가설입니다. 그랬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가설이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공의회 회원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말은 조금 억지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이런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와 같이 한순간에 변화가 되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거든요. 사실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봐도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득을 봤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1784년 2월에 이성훈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이 땅에 천주교가 소개되었습니다. 이성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해 북경의 북당이라고 하는 천주교 회당에 찾아가서 거기서 교리를 배우고 스스로 자청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천주교 개신교를 통틀어서 우리나라에서 세례를 최초로 받은 사람이 바로 이성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세례를 받을 때 한 서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진리라고 확신하는 종교를 위해서는 어떠한 고통도 죽음도 달게 받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귀국을 합니다. 그의 친구 이벽이라고 하는 사람과 서울 근교에서 선교 활동을 해서 5년 사이에 약 4,000명의 신도들을 모읍니다. 정부에서 이 세력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1801년 이성훈과 이벽은
정부 관리들의 모진 핍박과 환란 가운데서 배신의 길을 가게 됩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천주교는 사교다. 라는 글을 써서 선포합니다. 이 벽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자신에게 실망을 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33세의 아까운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온 천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 편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 자기 보존에 급급하고 현실적인 계산이 빨랐던 아리마대 요셉이었지만 해가 저물기 전에 그의 자세는 갑자기 돌변하여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발치 앞에 나타납니다. 본문 58절입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아멘. 시체 달라고 하겠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아멘. 당돌이라고 하죠. 당돌하게 생명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하죠. 이러한 아리마대 요셉의 행위는 공의회 회원이지만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요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아주 대담한 행위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극적으로 변화된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는 그 변화의 극적인 묘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변화의 원인은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 그 아래에서 십자가가 주는 능력의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는 주님을 소극적으로 인정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가 매달린 십자가를 보자마자 그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입니다. 스스로 비겁하다고 느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결단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고쳐먹은 자리가 바로 십자가 아래 그 자리였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능력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합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올지라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런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사랑의 능력 앞에 변화받지 않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변화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랑에 눈이 아직 뜨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서 그 사랑에 녹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랑의 십자가를 보기만 한다면 마음으로 느끼기만 한다면 아리마대 요셉처럼 변화받지 않고는 못 견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감화를 받은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비급한 자리에서 돌연 옷을 털고 일어선 것입니다. 그는 소극적인 자리에서 생명을 내어놓고 주를 위해 살겠노라 적극적인 태도로 생활 자세를 바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이러한 결단 때문에 분명 위기도 겪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음이 퍼졌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는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공회원 지위는 당연히 심각한 타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 이미 그는 공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던진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사도 빌립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아리마대 요셉은 이후에 영국 선교사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 때문에 자신을 희생당한 사람입니다. 다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빌라도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시체를 달라, 내가 장사를 지낼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예수라는 분은 누구죠? 예수가 누구입니까? 우리 대신 죽은 분입니다. 나 대신 자신의 생명을 버린 분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자신이 대신 저주를 받은 분입니다. 그런 분을 믿는다고요? 이런 분을 믿는 사람이 인격이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과학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세상 역사책을 보더라도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 목숨을 내어주는 일이 있어 그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내가 살았다면 목숨을 건진 그 사람의 인생은 자신을 위해 희생당한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이야기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 있는 죽음을 인정한다면 인정하는 그 사람의 인격과 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주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고 나 대신에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나에게 어떤 변화가 전혀 없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처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의 신앙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열심이 십자가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라면 그 열심은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을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기쁨과 평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기쁨과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기쁨과 평안은 순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기뻐하고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 믿는 것이 유익이 없다고 판단이 서는 환경이 오면 가랑잎처럼 다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와 거리가 먼 신앙, 십자가와 거리가 먼 기쁨, 거리가 먼 평안이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십자가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아리마대 요셉처럼 골고다의 십자가의 그 발치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영의 눈을 뜨고 저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 그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내 마음이 사로잡힌다면 돌같이 굳은 내 마음도 녹아지지 않을까요? 변화를 받습니다. 바뀝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사람은 그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나도 그를 위하여 무엇인가 내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현실을 희생하겠노라,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겠노라,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희생하겠노라 각오하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거리가 먼 기독교, 십자가와 거리가 먼 크리스찬,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 밑에서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싸매고 자신을 위하여 파두었던 무덤에 주님을 모십니다. 유대 나라의 무덤은 독특합니다. 부자일수록 무덤의 크기가 큽니다. 산의 바윗돌에 큰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앞에 문을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한 가문에 무덤 하나 정도를 가지고 조상부터 가족이 죽으면 계속 같은 장소에 들어갑니다. 뼈가 쌓이겠죠. 그리고 밖에 큰 돌로 막아둡니다. 이런 무덤을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은 새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거기에 모신 것입니다. 비록 처음부터 주님을 따르지 못했지만 나중에라도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나의 죽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은 자기 것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알게 되면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기독교가 세계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능력 있고 지배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고 어떤 탄압에서도 살아남는 종교, 이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변화를 받은 크리스찬은 자기 것이 없습니다. 전부를 희생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이길 정부도 없고 막을 수 있는 권력도 없습니다. 헌신적으로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맹세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비록 약하긴 하지만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동을 받으면 나라는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을 내어놓은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행동입니다. 통일 찬송가 185장의 가사를 쓴 헤브갈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딸입니다. 5개국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몸이 몹시 약했습니다. 부모는 독일에 딸을 여행을 보내주었습니다. 여행을 갔다 오면 몸이 회복될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독일의 어떤 화랑에 들어선 헤브갈은 어떤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녀가 앉은 자리 뒤편에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십자가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틀 위에 글씨가 보였습니다. 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나 너를 위하여 이 일을 했지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나는 너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 죽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1858년도의 일입니다. 헤브갈이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자신에게 어떤 결정적인 변화가 왔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쳤는데 나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지? 나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리고 있지? 헤브갈은 관광 여행을 취소하고 숙소로 돌아와 벽난로 앞에 앉아 그림틀에 쓰인 글을 내용으로 하는 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는 벽난로 안에 휙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굴뚝에서 바람이 역으로 불어 던졌던 그 종이가
벽난로 바깥으로 날아왔습니다.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마음에서 그 종이를 보관하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서리만 타고 가운데 글이 있는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영국으로 가져가 아버지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시를 교계에 소개했고 그 시가 불멸의 찬송가로 남게 된 것입니다. 1절만 보면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이 가사를 읽고 부를 때마다 강하게 마음에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날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도대체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신앙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너무나 이기적이구나. 세속적이구나. 나 중심적이구나.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 나는 그런 것조차 생각도 하지 않는 속물 같은 크리스찬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가. 아리마대 요셉처럼 나 자신의 무덤도 내어놓고 내가 가진 물질도 주님을 위해 바칠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면 저 먼 곳 타국 땅이라고 할지라도 가서 생명을 바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예수는 나를 위해 죽었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고 묻는다면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는 철저한 이기주의적인 크리스찬, 과연 이것이 성서가 말하는 기독교인일까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크리스찬일까요? 오늘날 수백만에 이르는 한국의 크리스찬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크리스찬의 신념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감화받은 헌신적인 크리스찬이 되지 않은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회는 말할 수 없이 부패하고 교회가 아무리 많아져도 정신 상태는 변화되지 않고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세속화되고 더러워지고 있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적이지 못합니다. 손해볼 각오로 크리스찬의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각자의 마음을 사로잡기만 한다면 아리마대 요셉처럼 변화될 텐데 십자가를 통한 그 사랑이 오늘날 메말라서 아니면 우리 마음의 벽이 너무나 두꺼워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가련한 크리스찬들은 아닙니까?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녹아져야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명령이요 요구이며 소원입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리마대 요셉처럼 내 죽음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내 욕망의 자리, 인간적인 신념으로 가득 찬 자리에 주님 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화되어 내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골고다 십자가의 그 발치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